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 근데 이번에는 예. 망했어요 정말. 아, 왜 망하셨어요? 아니 그 수요일 날 그 예. 고문의 시간을 거의 100분 100분이니까 합계해가지고 200분을 보냈잖아요. 예.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걸 예. 다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너무너무 고문의 시간을 보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거 보는 그래가지고 예. 지난 한 나흘 정도를 예. 이번엔 거의 방콕을 했습니다. 아이고. 성묘도 못 가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기운은 많이 났는데 예. 아 근데 아든간에 아 고문의 시간 고문. 정말 아 끔찍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네. 저희 프로그램 이제 출연하시니까 네. 제 이름을 최진봉 교수가 아니라 최보라로 알고 있다고. 글쎄, 최보라 교수님이라고. 최보라 교수님. 저도 그래서 오늘 저기 알리면서 최보라에 나갑니다.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최보라. 네네. 봉봉봉 하는 것보다는 보라보라보라 하는 게. 이게 봉짜가 최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최보라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많이 더 많이 알려주셔서 나중에는 전용 TV도 네. 하나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휴 동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프로를 녹화 방송을 두 번이나 했어요. KBS에서. 글쎄. 아니, 재방송을 아니, 두 번을 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재방송을 했어요. 한 번을 저기 설날 아침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꼭 굳이 재방송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자기네들은 굉장히 네. 히트작이라고 봤겠죠. 그게요? 아니, 근데 이제 그만하면 저 괜찮게 나왔습니다. 한 8% 정도가 네. 시청률이 나왔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괜찮게 나온 거죠. 요즘에, 아, 요새는 네. 요새는 두 자리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아, 나름대로 또 뭐 잘했다. 그래갖고 설날 아침에 그것도 네. 딱 어느 시간이냐. 네. 저기 세배드리고 딱 시간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네. 딱 저기 할 시간에 딱 보는 거지.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아 정말 그러웠습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대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문제로 봐요. 그러니까 그날 낮에 그 이제 이른바 관훈 토론은 항상 하던 포맷으로 그렇죠. 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잠깐 평하자 그러면은 네. 저는 양쪽이 다 스스로의 한계와 그야말로 결점을 다 노출시키는 자폭 프로그램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관훈 토론에서는 정말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날 네. 망언도 쏟아져 나왔고 네. 막말도 했고 그다음에는 이상하게 무슨 뭐 총선이 끝나면 자기 인생이 꼬일 거다라는 그런 어투를 쓰는 것도 참 신기한 신기하죠. 일이에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꼬일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날 제가 가장 눈여겨서 본 거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거는 용산하고 코드를 맞춰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드한다. 네. 그러니까 입을 똑같이 맞춘다. 네.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이사이에 나 아직도 카드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공천이나 뭐 있을 때 내가 카드를 빼둘 수도 있습니다. 용사는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네. 뭐 공천을 굉장히 공정하게 할 거라는 둥 뭐 아는 사람 누구 줄 거라 줄 거 아니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용산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뭐 대부분은 볼 게 예.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담은 뭐 예. 여러분들 다 저기 하셨지만, 아, 예. 근데요. 예. 아니,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우리 같이 그냥 보통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국민들은 다 같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사과는 커녕, 예. 유감은 커녕, 예. 저렇게 아쉽다는 말로 그렇죠. 하자는 거, 저건 마이너스 네. 아니냐. 마이너스. 네. 왜 저러냐. 네.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요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가령 이태원 유가족에 네. 관련된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거부 쌍특검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저런 네. 프로를
왜 저렇게 모든 걸 대놓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효과가 있답니다. 어,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네들의 그 이른바 지지층을 네, 지지층들 지지층을 이렇게 결집시키고? 결집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대놓고 바깥에다가 이제 디올백은 더 이상 없는 거야. 이제는 더 얘기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는 그게 참 그 이른바 그쪽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도저히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일 끔찍한 건 이거죠. 예. KBS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아 저는 왜 4월 동안이 아니라 편집 기간을 가지고 왜 그랬느냐.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편집을 다 저기 할 거다. 근데 그거를 KBS 내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PD 그러니까 유일하게 빌려온 거는 앵커와 박정범, 박장범이라고 하는 앵벌이 앵커하고 그다음에는 방영 시간이라고 하는 이 특혜를 가져온 거고 나머지는 그리고 물론 나머지는 다 외주를 줬는데 외주를 준 거에 돈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저 그거 아세요?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내지 않을까? KBS가 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예, 특별히 안 나왔어요. 어떤. 원래 저기 하면은 KBS 양쪽에서 어느 정도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외주를 줬다. 그 외주를 줬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KBS 내부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령 예컨대 국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거 자료 내놔라. 원자료 내놔라. 이런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편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서 편집을 누가 했는지 그거의 모니터를 누가 했는지 시사회를 누가 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렇게 그거를 모르게 하기 위한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그게 그 꼼수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코바나 수준입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전형적으로 코바나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홍보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그냥 소나기라 그러면 안 되고 그림자. 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와 디렉팅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배우 역할을 주연 역할을 충실히 하셨고 아마 적어도 그날은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한테는 칭찬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면 근데 일반 국민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화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요. 정말 그리고 뭐 박절하게 하지 못해서 뭐 인연을 그러다 보니까 뭐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공직자가 되는 순간 사사로운 어떤 인맥이랄까요 아니면 관계는 이제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제가 국감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문제가 공적 마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사람 보는 눈인데 그걸 갖다가 모른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죠. 근데 나는 제가 아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창피하지도 않나? 아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해놓고 창피하지도 않나? 왜냐하면은요 나는 정말 놀라운 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사정에 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하는 건 능했으면은 그 전후 관계의 그 비디오도 보고 그때 뭐 인터뷰한 거나 최재형 목사가 이거 한 거나 이런 걸 다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완전히 이건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순전히 김건희 여사가 해준 말만 믿고서 얘기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리석은 남편 있잖아요. 속는 남편. 우리
우리 저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예, 예. 얘기한 것만 그것만 믿어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방문자. 저는 또 방문자가 와서 두고 갔다. 더군다나 막 쳐들어 왔다. 뭐 쳐들어? 쳐들어 왔다. 아니 카톡이 오간 거.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디오르백 네. 사진, 네. 사진 보낸 거 이런 네. 거는 있었죠. 하나도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르는 척 하는 게 그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그게 바른 얘기입니까? 안 되는 아니죠. 거죠. 네. 그러는 건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보 남편 일부러 어리석은 남편 역할을 하는 게 아, 그러니까 국민 왜냐하면 저도 듣기에 나중에 들으니까 평론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부에서는 적어도 그 참모 중에 사과하셔야 된다. 그다음 유감 얘기. 적어도 유감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 두 팀이 참모가 얘기를 했다는데 뭐 거기서 완전히 그냥 뭐 지금 뭐 오늘 내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 그런 판단력이 있는 그런 졸속의 판단력이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서 나라를 맡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예. 자 국민들은 다 잊어먹겠다. 잊어먹으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 나올 차례가 됐다. 이렇게 그런 졸속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예. 아. 정말 창피하고 아 부끄럽고 예. 나라 걱정되고 예. 그래서 지난 나흘 동안 예. 콜록콜록했습니다. 콜록 힘드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